예, 저는 지금 그 김해 칠산에 왔어요. 뭐 올라왔다기보다는 그냥 들어왔어요, 산에. 그 굉장히 낮은 동산이거든요. 여기 이제 어르신한테 여쭤보니까 일곱 개의 봉우리가 있어서 칠산이라 그러네요. 그래서 뭐 칠봉산이라 그러기도 한다 그러네요. 근데 그 일곱 개의 봉우리가 뭐 이렇게 탁 두드러지게 이렇게 있진 않아요. 그냥 낮게 이렇게 일곱 개의 어떤 낮은 동산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낮은 동산이지만 굉장히 여기 이 지역에서는 그 존재감이 있는 그런 산인가 봐요. 그 칠산 초등학교도 있고 또 버스 정류장에서 땅 내리니까 바로 칠산 반점이 있더라고요. 그 중국집이죠. 네, 중국 식당. 그리고 또그길 이름도 칠산로고. 그 칠산이 어디예요? 이렇게 뭐 동네 주민한테 여쭤보니까 여기가 칠산이래요. 이 동네 이름이 칠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올라왔는데 뭐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해봤자 122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. 누가 그걸 붙여놨더라고요, 그거. 근데 뭐 칠산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니까 참그 초겨울 그 수산한 풍경. 굉장히 메마르면서 수산한 풍경. 뭐 꽃도 없죠, 당연히. 뭐 그냥 있는 거라고는 그늘 푸른 상록수, 에버그린, 항상 녹색인 상록수. 뭐 이런 거 빼고는 다 그냥 누렇죠, 그냥 메마르고. 그러면서도 참 아름답네요. 참 어떤 그 메마른 그 겨울의 풍경이 아름다워요. 참 여기 그요 앞에가 예전에 김해 평야였을 텐데 굉장히 쫙 펼쳐져 보이네요. 근데 제가 이제 그 산따라 쓰따라 쓰따라가 그 쓰레기 따라잖아요. 그참그 아마 그 유튜브 채널 중에서 가장 재미없고 지루하고 듣기 싫은 유튜브 채널일 거예요. 뭐 인기가 없죠, 그러니까. 재미가 없죠. 근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. 의미. 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, 이 현대사회에서. 그래서 저는 이걸, 제가 쓰레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. 또 쓰레기 얘기를 또할수 있고 제가. 또 쓰레기 얘기를 하고 싶어요. 하나의 그 업계념으로 저는 하거든요. 할수 있고 해야 하고 하고 싶은 그런 업계념으로서 저는 그, 산에서 이 쓰레기 얘기를 하죠. 참이 메마른 겨울에 여기서 참 아름다운 스산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이 쓰레기 얘기를 하게 되네요. 네.